이상하다. 왜 V앱을 시작하면 다들 뭐랄까 오빠 안녕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왜다 헐이라고 할까요? 안녕하세요. 그래요 안녕. 안녕하세요. 시청자 수가 한 1000분 정도가 넘으면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삐 그거. 아, 큰일났다. 뭐라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아재 개그라도 하나. 위가 홍콩이라 늦는 건가? 그래 안녕. 안녕하세요 오빠 헬로우. 알람이 안 울리나? 새로우신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한 10초만 더 기다리자. 10, 9, 8, 7, 6, 5, 4, 3, 2, 1, 0. 따따따 따따따따 슈퍼맨인가? 둘, 셋, 방탄!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의 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방송을 해요. 네. 오늘은 이진이 아니라 그냥 팬분들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우리 아미 여러분들 사랑해. 무슨 대화를 해야 되지? 무슨 대화할까요? 무슨 대화할지 댓글로 조금만 적어주세요. 그럼 기다리는 김에 아재 개그 같은 거 하나 이렇게 해볼까? 보자. 보자. 뭐 하나 하자면 뭐 3월에 그 대학생들이 강한 이유는 개강해서. 개강해서 강하다니. 역시 강한 사람은 다르다. 제가 얼마 전이니까 아니지. 어제 그 뭐냐 그걸 했습니다. 다운펌을 해서 지금 외모에 조금 자신이 없어요. 게다가 얼마 전에 제가 또 정글을 다녀와서 살짝 뭐랄까 타기도 하고 그 피부 재생력이 조금 늦어져서 피부 재생력이 조금 떨어져서 예 그렇습니다. 뭐 그래요. 지금 외모에 그렇게 자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 V앱을 킨 이유는 네, 제 생일이 3일 남았습니다. 12월 4일. 바로 방탄소년단 지금 김석진의 생일이고요. 그 모든 사람, 많은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싶어서, 네, 이 V앱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12월 4일 되면, 뭐냐, 방탄소년단의 맏형 석진이의 생일을 많이 축하해 주시고요. 또 생일이니까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 방탄소년단 생일하면 그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페스타면, 페스타. 저는 진스타를 준비했습니다. 진스타에는 여러 컨텐츠가 있는데 첫째는 이거 뭐냐 있잖아요. V앱 지금 하고 있는 V앱이 첫 번째 컨텐츠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즐겨 얘기하실 수 있는 마마 준비했습니다. 마마가 진스타의 두 번째 컨텐츠고요. 세 번째는 차차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진스타 얘기도 했고. 그래, 정글 얘기할까요? 여러분, 정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지금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우왕 이런 거 말고요. 있진 않아요? 왜안 해요? 그러게요. 있진 할까요? 있진 좋지. 그래요, 있진 합시다. 석진아, 마마 잘해. 벌레가 많았어요. 스포라서 얘기해드릴 수 없습니다. 다음 질문. 정글에서 뭐 먹었어요? 정글에서는 스포라서 얘기해 드릴 수 없고요. 가서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정글 가면 꼭 먹는 그거 맛있었습니다. 그거요. 있잖아요. 그 뭐냐? 나무에서 따는 거. 그거 맛있었습니다. 다쳤어요? 안 다쳤어요. 아, 정글 가서 제가 또그 뭐냐?
얼굴에 또그 뭐냐 자기 관리가 엄청나게 뛰어난 친구니까 얼굴에는 선크림을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서 얼굴은 절대 타지 않았는데 제가 또 미련하고 좀 그래서 얼굴에는 선크림을 발랐지만 또이 아쉽게도 손에 선크림을 바르지 못해서 손이 많이 탔어요. 손이 타서 지금 저의 손의 껍질들이 벗겨지고 있는데 뭔가 저의 몸무게가 줄어드는 기분일까요? 마음이 아프다. 정글 갔다 오니까 게다가 또 살이 빠졌어요. 한 2kg 정도 빠졌는데 여러분 정글 다이어트가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면 정글로 가세요. 그리고 보자. 질문 보자. 수영도 했나요? 아, 여러분들. 또, 지니의 복근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안 나옵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뭐 했지? 아, 제가 정글을 갔는데, 또이 여러분들의 맏형 그 김석진이가 또 하드 캐리 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굉장히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또 우리 정글 식구 여러분들한테 정글 가족들한테 다 전파해주고 왔죠. 저는 정글 저희 팀보다 하루 먼저 들어왔는데 또 그분들이 아 진이가 없으니까 너무 조용하다고 또 너무 섭섭하고 막아그 활발하고 생기가 넘쳤던 분위기가 우리 지니가 빠지니까 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 저는 첫 예능이었는데 아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됐는데 또, 야 지니는 또 엄청나다고 또 이러면서 그랬죠. 저의 활약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첫째 날은 저도 좀 이렇게 적응 기간이 필요하니까 첫째 날은 솔직히 좀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다기보다는 좀 조용해요. 첫째 날에는 우리 그 정글 가족분들을 이렇게 뭐랄까 그거 있잖아요. 탐색? 아 탐색이 아니라 그거 네, 좀 어쨌든 좀 이렇게 그 보느라 눈치가 아니라 캐릭터를 파악하려고 성격들을 다 모르니까 제가 적응기 그래요. 적응기, 아, 댓글 잘 써주셨네. 적응기. 적응기였어요. 첫째 날. 그래서, 첫째 날에는 뭔가, 조금 조용하고, 뭐, 이렇게, 정글에서는 어떨까라는, 뭐, 그런, 아, 제말 진짜 못한다. 어쨌든, 첫째 날에는, 아, 적응을 하고, 둘째 날부터 또, 석진이의 정글 탐험기가 시작됩니다. 보시면은 정말 재밌어요. 우리 정국이 제가 정국이를 대하듯이 우리 정글 가족들한테 딱딱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한 정국이 여섯 분이 계시는 것 같았지. 오빠 시험 얼마 안 남았어요. 시험. 그치. 저도 시험 봐야 돼요. 정글에서 요리했어요? 뭐또 제가 이진이자 국진 뭐야? 정국이한테 전화 왔는데? 뭐지? 국제 전화인데? 여보세요? 왜? 네 댓글 왜안 읽냐고? 네 댓글 뭔데? 형 어깨 제 역할 잘하고 왔냐고? 형의 어깨는 그 정글에 있는 바다보다 넓었어. 네 댓글을 내가 어떻게 읽어, 이 친구야! 아, 내 방송을 보고 있다고? 야, 그럼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아미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해주렴. 신형 방송보다 제 방송이 더 괜찮았죠? 네. 좋은 전화 연결이었고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궁금한 거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예요? 아, 저는 지금 마마에 왔습니다. 이 마마가 진스타의 두 번째 컨텐츠니까 다들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아, 진스타, 제가 그래도 생일이니까 뭔가 준비를 많이 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네,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 같이 댓글에 오빠 생일 축하해요 한 번씩 적어볼까요? 손키스, 아, 또 이렇게 나의 손키스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 그 심쿵사 하실까 봐 제가 또 손키스는 오늘 딱히 해드리지 못하겠네요. 오빠 생일 축하해요. 아, 정말 이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요? 오빠 생일 축하해요. 심심한데 우리 멤버들한테 전화나 걸어볼까요? 누구한테 전화 걸면 좋겠어요? 댓글이 느리네. 누구? 윤기, 지민이, 윤기. 윤기랑 지민이가 인기가 많네. 그러면 윤기한테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윤기한테 전화를 건다니 이거 쉬운 결정이 아닌데. 빅히트. 민용기. 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으므로 윤기는 전화 연결을 실패하고 댓글에 방시혁이 있습니다. 아, 이 방피디님한테 한번 전화 연결을 해볼까요? 그래, 좋다. 말 나온 김에 방시혁 피디님한테 해도 되겠죠? 막, 어제 해도 되나? 방피디님, 좋아. 네. 그 방송 V앱 사상 최초로 저희 방시혁 피디님한테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타오르네 BGM이 딱. 긴장되는데. 긴장되는데. 인기가 없나? 왜다내 전화를 안 받으시지? 아, 왜다내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아, 비님! 이상하다. 피디님 전화 잘 받으셨었는데? 이상하다. 그러면, 방시혁 PD님이 받으셔야 딱히 연결도 되고 좋았을 텐데 아쉽다. 그러면 누구로 할까요? 지민이? 그래요. 지민이 전화 연결 갑시다. 윤기도 안 받고, 방 PD님도 안 받고. 빅, 히, 트, 박, 지민. 또한 봐도? 이 친구 짠거 아니야? 아, 나 진짜 너무하네! 왜 다들 전화를 안 받는 거야! 누구? 다음이! 제이홉? 그래, 제이홉. 제이홉으로 가자.
빅히트 정우석 재유업! 재유업! 형이 지금 브이앱 방송 중인데, 브이앱 방송 중. 브이앱 방송 중이라고! 그래! 왜? 보고 있었다고? 야, 멤버들이 내 전화를 안 받는 이유가 뭐냐? 옆에 지민이 있다고? 지민이 내 전화 안 받던데? 아, 진짜요? 왜? 저 지금 전화가 안 터져요. 안 터진다고? 전화를 안 터져서 전화를 걸고 받을 수가 없어요. 지민아, 너를 향한 네. 아미들의 마음이 터져버렸기 때문에, 심쿵사에서 다 터져버렸기 때문에 전화도 안 되는 거야. 아니, 형거 보고 있어서 제가 형한테 접속을 아, 내걸 했는데 형이 보고 안 받더라고요. 있었다고? 나 지금 보고 있었지, 염색하면서. 나뭐 하는데 지금? 네? 나뭐 하냐고? 메시지 봐봐요, 멧돼지 먹는다고? 메시지. 메시지 봐봐요, 지금 사진 하나 보냈어요. 메시지? 알았어, 기다려봐. 이거 공개하면 형 진짜 안 돼요. 알았어. 빅히트 박지민한테 아 보이스톡이 왔네. 아니구나. 아, 지민이 웃긴 사진으로 날 보고 있네. Hello. Yeah. Let me hold over you. Okay. Thank you. 밥이 왔네. 여러분, 이 찐으로 변경하겠습니다. In here, please. Yes. 전화 중이었구나. 끊어. Okay, may I take my phone now? Okay. Please. Okay. 여러분, 밥이 왔습니다. 아, 땡큐. 오케이, 도미도. 오케이. And anything I can help you? That's okay. Okay, thank you. Let me just sign this. Okay. In here? Yeah. Okay, thank you. Okay, thank you. Bye bye. Have a nice day. Thank you. Yeah. 여러분, 콘텐츠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콘텐츠는 이진으로 가겠습니다. 사실 밥을 시킨 지 1시간이 조금 넘었는데 굉장히 늦게 오네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지금 민낯인데 굉장히 꿀피부 아닙니까? 사실 정글 가서 여기 목이 물렸긴 한데 뭐그 정도야 괜찮고. 어쨌든 꿀피부 굉장히 잘생겼으니까 여러분 손키스 한번 받으시죠. 와, 이게 사실 제가 이 찐을 오랫동안 안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사실 제가 음식에 대한 흥미가 조금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 진정성을 잃은 상태로 내 방송을 내보낼 수 없겠다, 나의 컨텐츠를 내보낼 수 없겠다 싶었는데 정글을 갔다 오니까 그 음식의 소중함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정글에 가면은 모든 것이 다 소중해집니다. 짜잔, 스테이크. 스테이크 진짜 크다. 맛있어. 뭐랄까, 살짝 갓 잡은 송아지에 소금 간을 조금 해서 살짝 미디움 스타일로
살짝 부어서 그 요 요 후추로 탁탁탁 한 다음에 살짝 태워가지고 뭔가 우아한 소동장에서 고기를 씹는 기분. 하, 맛있어. 커피네요. 칼이요? 칼 있는데 칼질을 하면 카메라를 못 들잖아요. 방송을 꺼야 돼요. 알코올이라니 여러분, 저는 음주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아재 개그 해주세요. 아재 개그. 아재 개그 하나 해드릴까요? 아, 마침 저기 오디오가 있네요. 여기 오디오. 이 오디오를 이용해 아재 개그를 하나 하자면, 오디오가 있는 곳이 오디오! 정말 재밌다. 재밌죠? 뭐 또 하나 해볼까? 벽이 있네. 여러분, 개가 벽 보고 뭐라고 하시는지 아니 뭐 개가 벽 보고 뭐라 하시는지 아니 개가 벽 보고 말 똑바로 안 할래? 개가 벽 보고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월월. 아씨, 타이밍 놓쳤다. 밥이나 먹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한 입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겠죠? 어? 이거 말고. 스테이크가 하나 더 있는데. 이거를 과연 한 입에 넣을 수 있을지 없을지 제가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너무했다. 한 입에 넣으면 앞으로 이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를 찍어서. 당연히 안 들어가지. 이걸 어떻게 한 입에 집어넣어? 아, 웃긴 놈이네. 비계가 너무 많아. 비계 빼도 돼요? 휴지. 이거. 이래서 고기는 나이프로 썰어 먹으라 하나 봅니다. 솔직히 그거 재밌지 않았어요? 오디오 있는 곳이 오디오, 이거 재밌지 않았어요? 난 솔직히 내 웃겼는데 아닌가? 아니 말고. 그러면 얘를 한 입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뭐 들어갔지 않을까?
원숭이 가격도 있어. 내가 무슨 원숭이냐 이마 이렇게 잘생긴 원숭이를 기네스북에 올려준다고 오랑우탕이 뭡니까 사람한테 내가 왜 오랑우탕을 닮았어요? 여러분 뭔가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입술 닦아주고 싶어 네, 셀프로 닦겠습니다 잘생긴 사람은 체하지 않습니다. 고로? 전 체하지 않습니다. 질문에 그게 있네. 데뷔 후 첫 OST를 부른 소감. 그러게요. 사실 OST는 비가 그 드라마를 나갔지만 사실 제가 OST를 부를 거라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러게 어쩌다 제가 OST를 부르게 됐을까요? 그 데뷔하고 이렇게 그 좀 멤버들끼리도 그 얘기를 하다가 그냥 막 그 음색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진 형은 좀 발라드 쪽에 어울리니까 그래도 뭔가 나중에 OST 같은 거 부르면 잘 어울리겠다라고 얘기를 해줬었는데 사실 저는 정국이나 지민이나 뭐 비 같은 친구들이 먼저 OST를 부르고 해도 내가 나중에 또 OST를 부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먼저 굉장히 흔치 않은 기회로 비와 이렇게 같이 듀엣으로 OST를 부르게 됐는데 사실 아직 공개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뭐 불러드릴 수는 없지만 나나나나나나 이게 또 나왔더라고요. 한 이 정도까지만. 그래서 사실 7명이서 나눠서 부르고 또 저희는 힙합 그룹이니까 제 목소리를 그렇게 여러분들께 많이 들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그래도 굉장히 좋은 기회로 OST로 또 제 목소리를 많은 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들 들어봐 주시고 우리 비 화랑 찍은 거 많이들 지켜봐 주세요. 굉장히 뭐 대충 비가 뭐 가끔씩 영상을 보내줘서 보기는 했지만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화랑 많이 봐주시고 기대 많이 해주시고 OST도 많이 들어주시고요. 또 비슷한 시기에 정글의 법칙도 나오니까 정글의 법칙도 많이 봐주시고요. 그럼 오늘 이쯤은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깨가 죽으면 죽은 깨 안녕.